안녕하세요. 오늘은 훈제연어 또띠아를 만드는 법 간단히 보여드릴 거예요. 재료로는 또띠아, 상추, 훈제연어, 홀스레디쉬 소스, 양파 조절임, 아보카도, 할라피뇨 등등이 있습니다. 유산지를 깔고 또띠아를 꺼내주세요. 차게 먹는 랩이라서 냉장실에 있던 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건 루꼴라 페스토인데요. 바질 페스토가 있으신 분은 바질 페스토 발라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마요네즈 발라주시면 됩니다. 상추 두 장을 또띠아 바깥으로 걸쳐지게 놓아주신 뒤 채썬 상추를 가운데에 얹어주세요. 채 썰지 않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상추가 없으시면 아이스버거도 괜찮습니다. 이제 훈제연어를 넣어줄 거예요. 저는 100g 정도 사용했는데 훈제연어를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맛있습니다. 양파 초절임을 올려줍니다. 아보카도를 올려주고요. 할라피뇨도 얹어줍니다. 홀스레디쉬 소스를 듬뿍 얹어주세요. 또띠아 밖으로 꺼내놨던 상추를 접어서 내용물을 감싸준 뒤 또띠아를 말아주세요. 상추로 내용물을 감싸서 말아주면 안에 내용물이나 소스가 흐르지 않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만의 꿀팁을 이렇게 공개해봅니다. 김밥 말 때처럼 유산지를 당겨가며 단단하게 말아줍니다. 상추로 끝부분을 감싸주면 말면서 내용물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랩을 더 단단히 말아줄 수 있어요. 예쁘게 사선으로 잘라주면 연어랩 완성입니다. 간단한 간식 혹은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한 연어 또띠아 랩을 보여드렸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